마치 하늘 연상하듯 고귀한 자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GBT 음성코치 장필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발성 개선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성대결절, 성대폴립 등 대표적인 음성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발성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트레이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복식호흡으로 후드 내리기입니다. 이 스트레칭은 소리를 내지 않고도 들이마시는 숨을 이용해 후드를 내림으로써 성대를 스트레칭해주는 동작들인데요. 음성을 사용하기 직전이나 노래를 하시기 직전에도 이 훈련을 하시면 발성기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좋지 않은 자세와 잘못된 발성습관으로 인해 조금만 말해도 목이 아픈 분들이나 음성질환 이후 발성개선이 꼭 필요하신 분들, 조금만 노래를 해도 무리하게 턱이나 혀,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께 이 훈련을 협, 역, 추, 척 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트레이닝을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동작입니다. 오른쪽 영상에 보이시나요? 이 동작은 복식호흡을 하거나 소리를 낼 때 상체의 경직이 심한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제스처를 통해 흉관을 확장시키면서 복식호흡으로 후드를 내려주는 동작인데요. 먼저 가슴은 펴고 어깨는 떨어뜨린 상태로 호흡은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요. 입술은 뽀뽀하듯 이렇게 내미세요. 아, 그걸 안 해보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이렇게 모으는 이유는 후드를 조금 더 쉽게 내리기 위해서거든요. 단, 입술 근육에 이렇게 놔둡니다. 쓸데없는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양손은 이렇게 눈꼴 사이에 대고 펼치시는 거예요. 펼침과 동시에 가슴을 펴고 턱은 당겨주면서 숨은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으셔야 됩니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은 속도로 하셔야 후드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이 후드가 잘 내려가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두 번째 동작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대부분은 첫 번째 동작과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왼손만 이렇게 V자를 만들어서 한 손가락을 튀어나온 목젖 위에, 한 손가락을 목 아래쪽에 드시고 가슴을 펴면서 턱을 당기고 숨을 마실 때 손가락이 가까워지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입과 코로 동시에 호흡을 마셔야 하기 때문에 꼭 뒤턱도 잘 벌려주셔야 합니다. 턱 벌리기, 가슴과 턱의 각도, 적절한 속도감을 꼭 같이 신경 쓰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훈련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예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뒷목이나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오시면 절대 안 합니다. 벌써 마지막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앞선 동작보다 연구에는 더 높이, 후드는 더 많이 내려서 성대를 더욱 팽팽하게 늘려주는 동작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쿵푸 자세 같기도 하고 하을 연상하는 자세 같기도 하죠.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면 후드는 상체나 목, 턱, 혀의 경직이 있으면 절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른손은 연구개를 의미합니다. 연구개를 더 높이 들어 후드를 더 강하게 내려주는 그런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손은 똑같이 후드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오른손은 이렇게 기역자를 만들어서 오른쪽 볼에 대신 상태로 무릎과 뒤꿈치를 부어주면서 동시에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마치 하늘 연상하듯 고귀한 자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 동작은 앞선 동작이 충분히 연습이 되셔야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어요. 모든 동작을 충분한 연습을 통해
천천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배운 동작들을 모두 모아서 음악과 함께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어나셔서 같이 따라해보실게요. 가볼까요? 잘 되시나요, 여러분? 분명히 어딘가가 경직돼서 후드가 잘 내려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연습을 하실 때 유의할 점을 알려드릴 테니 잘 체크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깨가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가슴과 턱의 각도, 들숨의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는 거. 세 번째는 경직되지 않게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연습을 하셔야 한다는 것. 네 번째는 상체와 후두 주변, 턱과 혀에는 절대로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이 네 가지 유의사항은 모든 발성 연습을 하실 때도 적용이 됩니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발성 연습을 위한 첫 단추, 호흡만으로 후두를 내리는 트레이닝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좋은 발성은 몸의 유연함부터 시작됩니다.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유연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호흡이 유연해지고 호흡의 유연함이 곧 발성 개선의 시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배우신 동작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따라해보시면 분명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GBT 음성 코치 창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차고 건강한 성대를 위해 GBT!